네, 취재 현장 Q&A 시간입니다. 가요계 불황. 이제 뭐늘 듣는 말이라 별로 이렇게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그러니까 상식처럼 돼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는 모습인지 요즘 가요계에 새로운 시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요계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이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장훈 씨가 이 뮤직비디오를 극장에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네. 좀 뮤직비디오 시사회다. 색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동안 이제 영화 시사회는 많이 극장에서 열렸는데요. 그렇죠. 뮤직비디오 시사회는 조금 색다른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서울 충무로의 한 극장에서 뮤직비디오 시사회를 가졌는데요. 네. 예전에 이제 조성모 씨, 서태지 씨 등이 이제 뮤직비디오 시사회를 가지긴 했지만, 그렇죠. 그거와는 조금 다른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점이 색다릅니까? 뮤직비디오 시사회라는 건 어차피 뮤직비디오 극장에서 보여주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기존의 뮤직비디오가 대략 5분에서 6분 정도의 길이를 그렇죠.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예. 이번에 김장훈 씨가 새롭게 선보인 뮤직비디오는 공식적인 명칭은 뮤직비디오가 아닙니다. 뮤직비디오라기보다는 이제 팝뮤비. 팝뮤비요? 팝무비가 정확한 팝 표현. 팝무비. 예, 네. 정확한 표현인데, 팝무비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음악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장훈 씨가 이번에 만든 팝무비는 약 30분 정도의 분량의 김장훈 씨의 8집 앨범 수록된 행복한가요, 타버린 나무, 아버지 등 세 곡이 모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전에도 뭐 한 곡만 뮤직비디오 영상을 한 거 외에도 좀 길이가 긴 뮤직비디오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여러 곡들이 포함된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는 생소한 것 같긴 합니다. 30분 정도라면 이제 방송에서 많이 노출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홍보용 뮤직비디오와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뮤직비디오는 이제 음악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죠. 사용이 되는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정은 씨 이제 시사회장에서 전체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 네. 그리고 케이블 방송에서는 7분 정도 편집한 내용을 방송을 하겠다. 네. 그리고 영화로 만든 만큼 이제 그 중간중간의 장면이 살인 장면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살인 장면이나 키스씬 등이 있어서 공중파에서 방송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살인 장면이나 키스씬 뭐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공중파에서? 하지만 그 수위가, 뭐 그렇군요. 피가 보인다거나, 네. 어떤 살인의 도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영화의 수준까지 있기 때문에, 네. 공중파에서 이제 노출이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듯 하고요. 네. 30분 분량 전체는 이제 조만간 유성 DM이 방송을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연출을 만든 창 감독 말에 의하면요. 예. 당시 이제 시사회장에서 창 감독을 만났을 때는, 앉아서 인터뷰를 하자 다리가 떨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고무돼 있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 감독이 이제 예전에 79년도에 핑크 플로이드가 만든 발표한 앨범이 있습니다. 더 월이라는 앨범인데요. 네. 핑크 플로이드가 그 앨범을 소재로 해서 수록곡을 전체적으로 모두 그 사용해서 예. 2시간 분량의 영상을 만든 것을 보고 나도 네.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김장훈 씨를 통해서 그것을 네.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그 영상은 홍보용 영상이라기보다는 앨범 혹은 가수 전체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가수 전체를 나타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네.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팝 무비를 통해서 가수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예. 진행했던 뮤직비디오가 또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자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네. 눈길 잡기의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하면 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앨범 전체를 나타내주거나 가수 전체의 분위기를 나타내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폭넓게 사용될 수 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 DMB를 통해서도 하나의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로도 사용될 수 있는 네.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30분짜리 재미있는 영화인데 거기에 삽입된 모든 음악들이 수록곡들이 전부 김장훈 씨의 노래들이고 네. 특히 이번 새 앨범에 수록된 곡들이 위주가 된 네. 그렇다고 할 수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김장훈 씨다운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장훈 씨는 뭐 또 다른 계획도 발표를 했다고요? 네, 김장훈 씨 하면 이제 독특한 콘서트 굉장히 그 그렇죠. 쇼적인 오락적인 요소가 굉장히 가미된 콘서트로서 네. 굉장히 유명한데요. 볼거리가 많은 콘서트를 계속 해왔죠. 네, 네. 이날 시사회장인 현장에서 즉석에서 얘기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연말에 콘서트를 하는데 다큐멘터리를 이용해서 콘서트를 하겠다라고 즉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쉽게 이해되진 않는데 다큐멘터리를 네. 이용한 콘서트 어떤 겁니까? 어떤 형식이 될지는 저도 아직 상상이 되지 않고요. 네. 현장에서 이제
그 연말에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군요. 예, 네. 어떤 형식이 될지는 그동안에 이런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색다른 형식의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창 감독이 있는 자리에서 창 감독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어서 이 네. 영상을 가지고 콘서트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어떤 모습의 콘서트가 또 연출이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아니고 다큐멘터리를 이용한다면 이제 좀 리얼리티가 강조된 네. 지금까지 뭐 약간 가식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졌다면 좀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군요 어쨌든. 예, 그렇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요계 또 다른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인 가수 임정희 씨 네. 길거리 공연 뭐 논란의 여지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 직접 다녀오셨죠. 제가 김정희 씨의 길거리 공연에 제주도 길거리 공연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주시청 앞에서 임정희 씨가 이제 제주 길거리 공연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길거리 공연은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이번 제주도를 포함해서 총 10차례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날 공연은 인근 주택의 주민 신고로 인해서 민원으로 인해서 공연이 중간에 중단됐다가 다시 속개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현재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민의 그 민원신고, 소음에 의한 민원신고에 의해서 공연이 중단됐기 때문에요. 공연 자체로 볼 것인지, 이것을 하나의 소음 공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인터넷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정희 씨 길거리 공연을 쭉 해왔는데 지금까지 뭐 큰 문제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거리 공연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길거리 공연하면 길거리에서 진행되는 공연이었는데요.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들이 이제 시내 한 가운데, 네. 뭐 서울에서의 경우에 보면 대학로 같이 네. 그전에 공연이 계속 되왔던 자리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에서 진행됐던 곳은 제주가 이렇게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인근 주택가와 밀접한 지역에서 하다 보니 그런 민원 신고 등의 소란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공연으로 봐야겠지만 임정희 씨 공연이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소음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길에서 네. 저렇게 큰 스피커를 이용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뭐 얘기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소음 공해로 충분히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 혹은 뭐 언론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이걸 조금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법률상으로 합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법률상으로 따지면 시간에 따라서 주간에는 80데시벨, 저녁 시간에 6시부터 10시까지 네. 70데시벨 뭐 정해진 그 기준이 있군요. 근데 이제 이때 공연이 이어졌던 그 생겨졌던 그 시간을 따지면 70데시벨인데요. 이 정도 기준이면 전화벨 소리 정도거든요. 그래서 앰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연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쨌든 뭐 공연을 뭐 관객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 기준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예,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뭐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든가 아니면 길거리 공연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멀어지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을 뭐, 세분화하면 충분히 네, 현실적으로 가능할, 좀 가능한 예. 부분들이 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희 씨 길거리 공연 아주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마음으로 좀 네. 다시 좀 다가가는 상황이 좀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예, 그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뭐 대중문화나 모든 것들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